토마토스 매일매일 학년 면역의 최고인 레시피. 저는 잘 익은 토마토를 얼려두었다가 토마토 수프를 자주 만드는데요. 어차피 토마토 수프는 잘 뭉개져야 하니까 얼린 토마토를 사용할 때 훨씬 편리하더라고요. 자, 얼려둔 토마토를 토마토 수프 만들 냄비에 넣어서 해동을 하는데요. 해동 후엔 아온, 그 여분의 물은 제거를 하고요. 토마토 껍질을 벗기기도 아주 수월하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해동이 잘된 토마토 12개에 토마토 소스 한 캔을 냄비에 넣고 끓여요. 끓일 준비를 하는데요. 특별히 오늘은 적 양파 한 개를 갈아서 쓸 거예요. 적 양파에 든 좋은 성분과 토마토의 성분들이 어우러져서 더욱더 건강에 좋은 토마토 수프를 만들 텐데요. 양파를 사용할 때는 토마토 컬러에 지장되지 않을 정도로만 쓰고요. 잘 섞어줍니다. 익혀가면서 바닥이 눌지 않도록 자주 저어주고요. 너무 센 불에 말고 중간 불 약불에서 익혀주세요. 토마토 수프를 익히는 동안에 저는 월계수 잎을 사용하여 티를 만들 텐데요. 우선 월계수 잎을 씻어서 물을 붓고 잘 끓입니다. 향이 굉장히 좋아요. 맛을 보면 약간 쓴맛이 있지만 향 때문에 토마토 수프에 자주 사용되죠. 자, 월계수 잎 끓인 물인데요. 필터에 걸러서 저장 용기에 담아놓고 다음에 또 쓰려고 해요.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. 자, 냄비에서 토마토 수프 익어가는데 여기에 월계수 잎차 끓인 물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. 바닥이 눌지 않게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잘 익혀주세요. 익혀서 식힌 다음에 블렌더에 갈 때도 있지만 집에서 매일 먹는 토마토 수프라 요즘은 갈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에 저는 또 강한 가루를 넣고요. 소금간 함. 힘도 하나도 안 들고 맛있는 토마토 수프 잘 만들어졌네요. 마지막으로 신선한 파슬리 다진 것을 뿌려서 먹을 준비 끝. 자, 이제부터는 토마토 수프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학년과 면역에도 신경 써주세요.